병원 다녀오셨어요? 병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잘 다녀왔고, 그리고 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 또 이런, 저도 한테 몰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하나 알려주자면, 그 지금 의사들, 전공의들 파업하고 있잖아요? 전공의가 파업하고 있는데, 전공의 파업은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3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3군. 우리 같은 일반 민간인이, 그뭐 거기도 민간인이겠지만, 오 놀래라. 뭐야? 거기도 민간인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원들 있잖아요. 땡땡 병원. 그런 데는 개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은 파업 안 합니다. 지금 전공의들은 말 그대로 의과대 졸업을 하고 졸업 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배우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을 더 배우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피해가 없어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뭐 수술한다든가 그러면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점. 그래서 병원을 잘 다녀왔는데 가니까 목이 좀 많이 부어있었다. 그래가지고 코에 뭐 칙칙 풀이고 약 받고 뭐 그러니까 또 오늘 다행히도 열은 없더라고요. 밤새 뭐 열이 오르거나 하진 않았어서 열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뭐 열이 없고 그래서 약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먹었어요. 추어탕을 먹었어요. 체리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추어탕을 먹었어요. 근데 왜 추어탕을 먹은 줄 알아요? 추워서. 오늘 춥더라고. 오늘 몽패딩을 입고 나갔는데 춥길래 추어탕이 생각이 나서 저녁에 추어탕을 먹었어요. 추어탕 집에 가서 추어탕을 먹었는데 숨은 맛집을 찾아냈어요. 숨은 맛집. 현진이어서 오고 제가 추어탕 맛집을 찾아냈는데 이게 왜 숨은 맛집이냐면 네이버 지도에 추어탕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긴 나와. 근데 리뷰가 두 개밖에 없어. 리뷰가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도 정확히 기억도 안 나. 한 개였는지 없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딱 갔더니 내가 첫 손님이었나 봐. 내가 첫 손님이었나 봐. 왜냐면 그 온풍기를 이제야 트는 거야. 내가 첫 손님이었나 봐. 웬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대충 봐도 60세 넘었어요. 대충 봐도 60세 넘었어, 진짜. 그래서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장사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추어탕 그릇 주세요 해가지고 귤유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부탁했는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갑자기 아이씨 저놈의 새끼 혼자 와가지고 말이야 밥값도 안 되게 섞어져 이렇게 한게 아니라 욕쟁이 할머니 추어탕이 아니라 일단 딱 가서 딱 온풍기를 틀어주시는 거야. 그 거실에 그농 냉풍 냉풍 그러니까 난방이랑 냉방 겸용으로 돼 있는 에어컨을 딱 틀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씨 시간이 내가 저녁 시간대 갔는데 내가 처음이라는 건좀 이상한데 지금 맞나라는 생각 들면서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서 사시는 것 같았어. 부부가 계셨거든. 노부부였어. 노부부. 남편은 완전 백발이고 할머니는 염색을 하셨는지 백발은 아니셨는데 아무튼 그두 분이서 이렇게 막 갑자기 주방 오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건물이 약간 그거 알지? 약간 그 뭐야? 약간 원래 연남동 스트는 다 원래 주택가였잖아. 연남동 스트 스타일을 뭔지 알지? 연남동 스트 스타일은 원래 다 주택가였는데 그 주택가의 건물들을 이렇게 뭐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식당으로 만들고 그런 거잖아. 연남동 스트가 약간 그런 거잖아. 근데 이 연남동 스트에서 진짜 그냥 리모델링이 안된그 옛날에 그런 식당 되게 많았거든. 식당이고 안에는 가정집 있는데 알지? 식당은 식당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정집이야. 일종의 뭐 겸용주택이지. 한쪽은 식당으로 쓰고 한쪽은 주택으로 쓰고.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그 안에서 계시는 것 같았고, 아무튼 거기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할아버지가 딱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근데 백발인데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갑자기 나오셨어.
밤인데 어제 까만 선글라스, 완전 그 비가 쓰는 선글라스 있잖아. 비 태양을 피하는 방법에 쓰는 선글라스 같은 거, 검은 거 멋있는 거 있잖아. 그거 딱 쓰고 나오더니, 오씨 뭐야 여긴, 어? 야 여기는 뭐지? 그래가지고 와씨 미쳤는데 이건 미쳤다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추어탕을 시켰잖아요. 나는 밑반찬 뭐 어느 정도 기대하긴 했지만, 와 기대 이상이었어요. 밑반찬이 종류가 되게 많고, 종류가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종류가 한 일곱 여덟까지 되고, 그리고 재료가 굉장히 신선해. 무슨 호박 무침 그것도 방금 무친 거 같고, 멸치 볶음에 또그 어묵 볶음 그것도 방금 한거 같고, 무슨 마늘 무침도 있는데 그것도 와 너무 맛있더라. 고사리 무침도 딱 부쳐주셨거든. 와 근데 나 이제 나 어른이 됐나 봐. 고사리 무침이 맛있더라, 고소하니. 아나 이제 바퀴벌레 다리라는 소리 안 하려고. 나 이제 고사리 보고 바퀴벌레 다리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한대 후려칠 생각하고 있어. 너무 맛있던데. 고사리 완전 고소하고, 고소하더라고,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랑 또 뭐였더라, 또뭐 있었는데, 아 가자미도 구워주시는 거야. 가자미도 구워주시고, 어이 너무 반찬이 푸짐한 거야. 반찬이 푸짐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미쳤다 해가지고 그 추어탕을 먹는데, 추어탕도 근데 추어탕은 어딜 가나 맛이 똑같나 봐. 어디 가나 똑같이 맛있어. 그래가지고 와 하면서 오 맛있다 이러면서, 김치도 막 먹고, 맛있더라고. 맛있게 먹었어. 고기가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거기가 밖에서 보면은 장사를 마치 안 하는 것 같아. 밖에서 보면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이걸 아까 말안 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전화를 해보고 갔거든. 왜냐면은 리뷰가 없으니까 뭐 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보고 가야 될것 같아서 전화를 했거든. 그니까 저기 혹시 추어탕 하나요? 하니까 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전화 안 했으면 거기 가게 못 들어갔을 거야. 너무 문 닫은 가게 같았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추어탕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맛있었어. 약간 진짜로 정말 집밥 느낌 나더라. 진짜 무슨 이 마치 그 내가 어 마치 내가 어 상상 속의 이 할머니 집에 간 듯한. 한 번도 사실 할머니한테 감정이 좋진 않거든. 고부 갈등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갔을 때 할머니 집밥이라는 게 없었어. 왜냐면 할머니는 요리를 안 했고, 우리 엄마가 맨날 요리했기 때문에 할머니 집밥은 없어. 왜냐면 우리 엄마 밥이거든 그냥. 그래서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하지 않았는데, 아 물론 외할머니 집밥 맛은 있었어. 아 근데 외할머니 집밥 맛도 사실 없어. 왜냐면 외할머니는 헤어숍을 운영하셨어가지고 예로부터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된장찌개 그냥 시켜줬어. 주변에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집밥, 외할머니 집밥이란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할머니 집에 가면은 엄마가 그냥 해주는 거고,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시켜 먹고 둘다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또 깨알 어필을 하자면, 저랑 결혼하는 아내는 뭐 집안일에 대한 그런 이 부모님에 대한 눈치, 시부모님이 그런 눈치를 줄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집은 애초부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맛있더라고. 숨겨진 고수 느낌도 났어. 약간 야 여기 씨 어? 분명히 요 맛집 그뭐 그런 쇼츠 많잖아. 뭐 제가 뭐 어디에 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저만 알고 싶은 맛집 이러면서 막 소개하는 쇼츠들 많잖아. 인스타나 이런 거 릴스 보면은 많잖아. 일부러 이놈들이 지만 가려고 일부러 소개 안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 굉장히 괜찮았다. 굉장히 괜찮았다. 가격대도 괜찮았어. 추어탕인데 반찬까지 나오는데 9,000원이었거든요.
9,000원이었거든. 괜찮았어. 난 솔직히 추어탕이니까 그래도 한 난 10,000원, 12,000원 돈까지 생각하고 추어탕 먹으러 가야지 했거든. 근데 와, 가격도 괜찮고 너무 괜찮았어. 국밥집 다음 누가 종모를 국밥집에서 한대. 종모는 하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 좋은 그 카페에서 굉장히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경기도 외곽에 경기도 외곽에 그런 카페들 있잖아. 그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그 대형 카페들 그런 데서 내가 승합차 한 대를 빌려가지고 솔트를 태워가. 한 명 한 명씩 태우면서 뭐 첫 번째 사람 태운 다음 두 번째 사람 태울 때까지 이렇게 토크 뭐 하고 있고 뭐 꿈이 뭐고 뭐 하고 승합차로 우리 다 팔아넘기는 거 아니죠? 같이 괴담으로 만들어버리 괴담으로 만들면 뭐 앉자마자 뭐 뒤에서 앉자마자 앞자리에 이상한 칸막이 쳐져 있고 뒤에서 갑자기 최루 가스 잠드는 가스 갑자기 아니면 소리 안 나고 갑자기 발 밑에 하얗게 돼 있어가지고 다운님 이게 뭐예요? 눈 떠보니 신안이야. 소금 어이 뭐해 김씨 빨리 나와. 이거 저 김씨 아닌데 김씨 뭐해 자 빨리 이거 소금 캐. 아이 저 소금이 아니라 저 소금 캐는 게 아니라 저 소금인데요. 김씨 뭐 하는겨? 빨리 안 캐? 설마 그렇게 되겠어요?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맛있었어.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또 맛있는 거 먹으라고 또 후원도 해주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좀 무리를 한 게 디저트를 먹으면 뭔가 좋을 것 같은 거야. 뭐 추어탕으로 한국식으로 팍 했으니까 뭔가 풀코스 한번 먹어볼까? 풀코스 한번 먹어볼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카페에 가가지고 한 카페에 가서 그거를 먹었어요. 그 버블이 들어간 밀크티를 먹었어요. 버블이 들어간 밀크티 그거랑 그 뭐지 무슨 그 카페에 무슨 수제 쿠키가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근데 수제라니까 뭔가 맛있겠다. 그래서 먹었거든요. 와 씨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먹어봤던 쿠키 중에 이거보다 맛있는 쿠키는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 쿠키가 있는 거야. 그럼 막 선물 받은 쿠키 말고 여러분들한테 선물 받은 쿠키 제외하고 내가 그냥 쿠키를 사 먹어본 것 중 이거보다 맛있는 건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게 있어. 무슨 뭐 시기저시 수제 쿠키 있던데 메가 그런 데 안 갔어요. 그런 체인점 안 갔어요. 그냥 여기 연남스트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지금. 근데 갬성 카페는 안 갔어. 약간 연남스트인데 연남스트 안에서 싼 느낌이 나는 약간 그 연남스트 안에서 좁은 건물에 뭔가 딱 자리 잡은 그런 데 갔어. 인별의 사진? 그냥 또 그래서 내가 추어탕은 찍어 왔어. 에이 좀 쓰시지? 있었어. 밀크티랑 쿠키 먹었는데 벌써 저 한 3일치 식비 먹은 거예요. 추어탕이랑 밀크티랑 쿠키 먹었으니까 나 3일치 식비를 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아니지. 나 한 달 식비가 약 제가 한 달 식비 약 5-6만 원 책정하고 있는데 거의 뭐 3일이 뭐야? 만 원 넘게 썼으니까 거의 2만 원 돈 되잖아. 그러면은 야 이거 뭐 미쳤죠. 거의 플렉스맨이었어요. 플렉스맨. 들깨가루는 그 나온 게 들깨가루였구나. 뭔지 모르고 그냥 조금 넣었는데 뭔가 안 넣으면 손해 같아서 초창기 한 달 식비 5-6만 원 아니었어요. 요즘 다시 초창기로 돌아왔어.
초심을 지키자. 초창기로 돌아왔지.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염증 생기고 그러죠. 그런가? 면역력은 왜 떨어지는 거야? 건방지게 말이야. 좀 운동하면은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최근에 타바타 계속하고 있는데 이 몸 자식이 지가 뭔데? 어? 왜 이렇게 나약해? 이 몸이 왜 이렇게 나약한 거야? 이 자식이 말이야. 그 쇠는 때리면 때릴수록 달궈져가지고 더 단단한 이 철이 되잖아. 강철이 되지. 강철검이 수백만 번의 이 망치질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은 정말 명품 강철검이 되잖아. 몸은 왜 안 그런 거야? 아, 그래가지고 참 그래.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내가 물 먹는 하마 짓을 하고 있어서 물 하마 짓을 하고 있어서 피부는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어. 이제 그 트러블이 올라오는 게 안 보이고 다 깔아앉는 중이야. 그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준다. 운동도 체력이 받쳐줘야. 아, 근데 그것도 그런데 솔트가 사진을 안 보내서 아닐까? 솔트가 그 사진을 보내면은 막 엔돌핀이 막 나오고 도파민이 막 나오면서 좋지 않을까? 비누? 비누 쓰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애초에 비누 안 사도 됐을 것 같아. 그냥 이 기회에 싼 비누로 바꿔서 일단 좋은 것 같고 일단 이번 기회에 내가 전에 썼던 것보다 훨씬 싸거든 이게. 그래서 훨씬 싼 비누를 알게 돼서 싼 비누로 바꾸게 돼서 유지비를 줄이니까 좋은 것 같은데 포인트는 그냥 내가 전에는 물을 많이 원래 평소에 내가 물을 많이 먹었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안 먹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물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도 해결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 그런 생각. 의도치 않은 간헐적 단식. 나는 절대로 간헐적 단식 안 해. 왜냐면 나는 간헐적 단식하면 역류성 식도염 바로 돋아가지고 바로 식도에서 위산 올라와가지고 위산을 맛보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안 해 간헐적 단식은. 간헐적 단식은 일반 사람 모르겠는데 역류성 식도염 있었던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바로 올라옵니다. 진짜 속을 비우는 순간 바로 올라요. 바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간헐적 단식하면 역류성 식도염도 해결된다. 아니야. 그 뭐 정도가 조금 있는 사람이 해결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만성적으로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었던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세 끼를 먹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무조건 세 끼 먹는 거야. 대신에 뭐 자기 전에 먹는 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너무 늦게 아침을 시작했다. 그러면 두 끼만 먹어도 되고 포인트는 생활 패턴에 맞게 위가 비어질 때마다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그게 제일 포인트지. 그리고 먹고 나서 눕지 말고 뭐 그런 거지. 비누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다고? 근데 내 생각에 비누도 그래 작용했겠지. 근데 이 솔트의 걱정이 제일 크게 작용했지 않나. 그래서 이 솔트의 마음 이제 플러스 알파적으로 만약에 솔트가 사진을 보냈다면 아, 그 정도면 이제 내가 갑자기 차은우처럼 생기지 않을까. 차은우처럼 이렇게 변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스트 뷰어스. 아, 저 새끼들. 헤이. 어? In Korea, Twitch, bye bye. 어? Twitch, bye bye. Why 스팸 메시지? 왜 저. 한국에는 이미 철수했는데 저거 왜 한국에서 방송하는 사람한테 저런 스팸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어? 트위치 이미 한국에서 이미 엘리 됐는데. 어? 엘리미네이션. 이미 끝났어. 트위치는 한국에서. 사진 받아서 뭐 하시게요? 이쁘면 연애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쁘면 그냥 아, 이쁘다. 이쁜 사람이 날 좋아한다. 헤헤, 난 더 좋음. 이거지. 무슨 뭐 이쁜 사진 보냈다고 해서 에, 이쁜 사람이다. 와, 님 어디 살아요? 와, 님 몇 살이에요? 저는 그런 구질구질한 이런 그 찐따남 아닙니다. 어? 내가 그냥 말로만 뭐 나는 찐따요. 뭐 나는 나는 너드요. 뭐 이러지. 내가 미쳤다고. 저 말로만 패션 찐따 패션 너드지. 이쁜 사람이 내 거 본다고 해서 그냥 아, 그래. 예쁜 사람이 날 보고 있구나. 이러고 말지. 뭐 무슨 뭐 예쁘다고. 에이, 침 흘리면서 막 아, 님 너무 예뻐요. 뭐 만나요.
내가 무슨 뭐 노총각도 아니고 내가 왜 그럽니까? 내가 왜 그럽니까? 매력 떨어지게. 저 그런 이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싼티 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사진 얘기는 그냥 매번 장난으로 말하는 거지. 뭔가 장난으로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프로필 사진만 봐도 다 예쁘구나 합니다. 프로필에 사람의 그 마음이 다 담겨 있어. 얼굴이 다 담겨 있어. 다 담겨 있어요. 저 보세요. 가을님 얼마나 가을 같아요. 가을가을 하잖아.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워낙 눈이 높으셔서 부담스러워. 아, 제가 눈이 높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내가 예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입에서는, 여러분들 키보드에서는 저게 뭐가 예뻐요 이러는 사람들 내가 진짜 많이 봤는데. 난 진짜 많이 봤는데.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치면은 저는 김고은 씨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고은 씨도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고, 김다미 씨도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자들은 김고은 씨나 김다미 씨 별로 안 예쁜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나는 다 예쁘다 생각해. 김고은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들 많아요. 진짜야. 그래서 너 김고은 닮았다 이러면 안 좋아하는 여자도 많아. 안 예쁘다고 생각해서. 사실 김고은 닮았다고 한 거면 김고은보다 100% 못생겨서 김고은 닮은 사람 중에 나는 김고은보다 예쁜 사람 본 적이 없어. 그거 알죠? 김고은 류에서 최고 예쁜 사람은 김고은이야. 그거 알죠? 어? 여자들 중에 만약에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 근데 자기 친구 중에 뭐 김고은 닮은 사람이 있어. 그럼 김고은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김고은을 상상하는데 누가 나와도 김고은보다 100% 못났어.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반박할 수 없는 명제야. 뭐냐면 김고은 닮은 사람 스타일 류에서는 김고은 씨가 제일 예쁜 사람이야. 김고은보다 상위 호환은 없어. 왜냐면 김고은 씨가 제일 예쁘거든. 그 류에서는 최고 존엄, 최고 아름다운 사람이 김고은 씨야. 김고은 파묘에서 연기 미쳤다던데. 늘 미쳤죠 뭐. 김고은 씨야 뭐 연기 경력이 어마무시한데. 김고은 씨 은교로 데뷔하셨나? 은교 때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나? 미쳤죠 뭐 늘. 김고은. 근데 나는 정작 도깨비를 제가 안 봐가지고. 정작 난 도깨비를 안 봤어. 굿하는 경문다회였대요. 굿? 굿하는 거? 뭐 뭐 이런 거? 뭐 천지신명께 고합니다. 하시고 저쪽 하시고 다 처먹으시고 다 해주시고 먹다 가시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구나. 근데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부처님이든 무당이든 그런 외우는 주문 같은 게 있잖아요. 기독교에도 있잖아. 뭐 my body 어쩌고저쩌고 막 나의 몸은 뭐 예수님의 뭐 피와 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주기도문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 사실 그 일종의 주문 같은 것들이 여러분 왜 있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게 왜 있냐면 그런 거 실제로 말함으로써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걸 말하면서 잡념이 날아가. 그런 걸 말하면서 잡념이 날아가는 효과가 난 되게 큰 것 같아. 그런 주문을 외우면서 그 주문 자체 뭐 예를 들어 진짜 판타지 영화처럼 뭐 파이어볼을 날릴 때 파이어볼 하면서 날리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 그거는 진짜 말 자체 주문에 이 힘이 있는 거잖아. 이 뭐 해리포터로 치면은 뭐 엑스펙토 팩트루늄 하면은 팍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건 진짜 말에 힘이 있는 거지만 뭐 주기도문이나 아니면은 뭐 108이 아니 뭐지 그 있잖아 그 뭐 어? 그 스님들이 하는 거 그거 그 반야심경 그런 거는 말에는 의미가 없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외우면서 잡념을 날려보내는 의미가 난 크다 생각해. 무당 경문은 귀신이 해코지하는 마음. 귀신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냐고. 귀신이 만약에 있다면 나 좀 도와줘. 귀신이 만약에 있다면 날 좀 도와주소.
날좀 도와줘서 이리 불쌍한 청년이 어디 있는가 날좀 도와줘서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라 니 녀석은 때깔이 곱구나 그러니 날 도와주거라 뭐야 왜 이렇게 채팅이 길어 뭐야 저거 Hello, sorry for bothering you. I want to offer promotion of your channel, viewers, follows, views, chat, bots, etc. The price is low than any competitor. 뭔 어느 경쟁자보다 뭐가 값싼데 임마. The quality is guaranteed to be the best. 뭐가 품질 최고로 보장해. 장난해? Flexible and convenient order management panel. 웃기고 있네. Chat panel. Everything is in your hands. 웃기고 있네. A huge number of custom setting. 웃기고 있네. Go to Streamlabs? 에라이씨. 아, 진짜. Get out! Get out here! Get out! 왜 요즘에 저런 그 뭐야? 그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요즘에 저런 이 스팸 메시지가 왜 생기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입니다. 회식에는 나의 생활비 그 제외인데, 회식에는 제외. 그 회식 때는 사실 매번 우리 솔트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늘 감사하게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해 제가 얻어먹고 있습니다. 늘 사실 다 여러분들의 사랑이죠. 트위치 항상 같이 켜고 있어요. 늘 같이 켜고 있어요. 트위치, 아프리카, 유튜브 다 같이 켜고 있어요. 이번에 뭐 먹는지는 일단 술은 제가 그 그거를 먹기로 했어요. 술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고드름의 진빔 먹고 있어요. 고드름의 진빔. 고짐 먹고 있고 고짐을 먹을 생각하고 있고 고짐을 먹을 생각하고 있고 안주는 있잖아요. 이번에 이번에 내가 진짜 고민이 많은데 안주는 진짜 고민이 많은데 안주는 진짜 고민이 많은데 모르겠어. 안주는 고민이 많은데 모르겠다. 고드름 진빔이 나왔어요? 대박. 고짐이 콜라보구나. 없어 그런 거. 그런 거 없어. 안주 돌려봐요. 아 근데 매번 사실 그 돌리면 룰렛을 하면 사실 여러분들도 그걸 자기 음식을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후원한다고 또돈 나가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먹고 이렇게 후원하고 그러면은 내가 또 미안하잖아. 그래서 최대한 한번 결정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한번 결정을 내가 결정을 할수 있으면 내가 결정을 할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 이러나 저러나 후원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에이, 내가 메뉴 고르면 여러분이 그걸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잖아. 후원하고도 안 굶어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안 좋은 메뉴 나와서 좀 그러려나?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것 중에 안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것 중에 안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조금도 없었어. 조금도.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들이 신청했던 것 중에 안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 근데 굳이 말하자면은 그 냄새 나는 과일 그거는 좀안 좋지 않았나? 에요, 비싼 거막 시키잖아요. 해봐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비싼 거 걸리면 안 되니까. 어? 아, 비싼 거 걸리면 안 되니까 안할 거야. 비싼 거 걸리면 안 되잖아. 비싼 거 자꾸 신청하더라. 자꾸 비싼 거 신청해. 농담이고. 비싼 거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먹는 거 보고 싶다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먹는 거 보고 싶다는데 그거 뭐 하면 되지. 아이, 이 사람들 또 의심하네. 여러분 그게 내가 방금 한 말이 장난이지. 뭔 본심이야. 아, 그럼 룰렛 해? 어?
좀 한 10분 하면 되겠는데 10분 룰렛 해 그냥? 응? 해 봐라. 나는 상관없어. 나는 여러분들 생각해서 한 거지. 해? 10분 룰렛? 10분 룰렛? 다시 돌리는 거 없이? 10분 룰렛?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만드는 데 8분. 만드는 데 8분. 그리고 리롤까지 합쳐서 2분. 무조건 2분 넘으면은 이제 무조건 타임아웃이야. 헤헤헤. 참나. 다 여러분들이고 그냥 편하게 하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나야 뭐 하면 좋아. 뭐 비싸도 봐요. 얼마나 또 비싼 거 먹는다고. 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보면 되지. 자 돌려봅시다. 자 룰렛 제작에 딱 6분 씁시다. 6분도 많을 수 있는데 7분 씁시다. 7분. 아 아니다 그냥 원래대로 하자. 8분 쓰고 돌리는 데는 2분. 돌리는 데 리롤 나오는 거 감안해서 2분이에요. 리롤 안 나오면 뭐 바로 끝나는 거. 그리고 리롤이 아무리 나와도 2분이면 끝나기. 버저비터처럼. 자 시작. 아니야 짧지 않아. 8하고 2분이 나. 자 여러분 신청할 거 있으면은 투네이션 후원하기로 1,000원당 음식 한 칸이 추가되니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당 음식 한 칸입니다. 위에 이렇게 해놔야겠어요. 8분. 만약에 8분까지 아무것도 없거나 하면은 내가 그냥 먹는 거 내가 알아서 생각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알았죠? 근데 이건 TMI인데 오늘 갔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 잘생겼더라. 의사 선생님 굉장히 훈훈한 의사 선생님이었어. 약간 뭐랄까? 약간 하트 시그널 마이너스 2 느낌? 마라로 아니 잠깐만 10칸 뭐예요? 헐? 마라로제 떡볶이 10,000원 고맙습니다. 사랑해. 마라로제 떡볶이 10칸. 근데 마라로제 떡볶이는 안 먹어봤는데 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디 병원 결혼하셨겠지. 저번에 못 먹은 족발 2개. 족발 2칸 고맙습니다. 피자 10칸. 피자 많은 고마워. 사랑해. 피자 10칸. 자. 자, 또 죽지도 않고 돌아왔네. 곱창전골은 정말 무슨 여기 곱창전골 사장님이 있나봐. 곱창전골집 딸이 있나봐. 내가 봤을 때는 곱창전골이 그렇게 이 메이저한 메뉴가 아닌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곱창전골집 딸이거나 아니면 곱창집 딸이거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따라라. 아 요거 뭐야. 자 이제 서든데스 적용. 자 1분 카운트 셉니다. 대단 빨리 끝내기 위해서 1분 카운트 셉니다. 1분 안에 신청이 없으면 바로 요 4개에서 돌립니다. 4개에서 돌리겠습니다. 오호 이게 무엇인가. 현진이 만우는 고마워. 사랑해. 감바스의 빵에 스파게티. 감빵스 좋아. 감빵스 조합도 걸렸습니다. 오호 이 무슨 군부대가 갑자기 난입했어요. 군부대찌개. 부대찌개. 찌개라고 적어주셨지만 저는 찌개를 추가하겠습니다. 다른 요리 아니에요. 아 네 칸이네. 고맙습니다 수지. 자 이제 신청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분 카운트 세고 1분 마감되면은 바로 요 돌릴게요. 아 내가 안 먹어봤다고 해서 곱창전골을 추가하는 거라고? 그렇게 치면은 저 그 뭐야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류 다 안 먹어봤는데 새로 나온 것들 매운 포카칩 이런 거 있잖아. 매운 이거 내가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내가 매운 포카칩 추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매운 포카칩? 치킨? 4,000원 온 거 같습니다. 치킨. 왜 메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치킨.
자, 다시 1분. 술이 뭐라고요? 어울릴 안주를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술이 뭔지도 모르고 신청을 한 거야? 술은 진빔. 고드름의 진빔 해가지고 고진빔 먹을 거야. 해물찜은 너무 비싸잖아! 해물찜 10,000원 고마워. 해물찜 고마워. 사랑해. 해물찜. 고마워. 해물찜은 이제 시키면은 이제 한 며칠 나눠 먹어야지. 야, 탕수육 장첸처럼. 어? 내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하면서 탕수육. 탕수육. 야, 탕수육 괜찮은데? 나 탕수육만 요리로 시켜 먹은 적이 없거든요. 되게 뭔가 부자 같잖아. 탕수육 10,000원 고마워. 사랑해. 자, 여러분 이제 신청 많아요. 여러분 신청 이미 이제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김피탕. 여러분 아껴도 돼. 김피탕. 여러분 아껴도 돼요. 여러분 신청 이제 많아요. 여러분 신청 이제 많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아, 여기서 내가 의도적으로 확률 어떤 거를 올리고 싶다. 어떤 거를 확률을 올리고 싶다. 보자. 아, 여기 그런 거 없나? 가격 내린 차순 정렬 이런 거안 되나? 아하, 왜 계속 신청하는 거야? 현진이, 샤브샤브 고마워. 샤브샤브. 샤브샤브. 자, 다시 또 시작됩니다. 샤브샤브. 야, 뭐 이렇게 다양해? 마라로제 족발, 피자 곱창, 전골, 감바스 빵, 스파게티, 부대찌개, 치킨, 해물찜, 탕수육, 김피탕, 샤브샤브, 마라로제 떡볶이, 족발, 피자 곱창, 전골, 감바스 빵, 스파게티, 부대찌개, 치킨, 해물찜, 탕수육, 김피탕, 샤브샤브. 바다꼬치 구이. 이게 주기도문이지. 바다꼬치 구이. 5개 현진이 고마워. 이게 주기도문이고 이게 무당이지. 마라로제 떡볶이 족발 피자 곱창 전골 감바스 빵 스파게티 부대찌개 치킨 해물찜 탕수육 김피탕 샤브샤브 파다꼬치구이 마라로제 떡볶이 족발 피자 곱창 전골 감바스 빵 스파게티 부대찌개 치킨 해물찜 탕수육 김피탕 샤브샤브 파다꼬치구이 마라로제 족발 피자 곱창 전골 감바스 빵 스파게티 부대찌개 치킨 해물찜 탕수육 김피탕 샤브샤브 파다꼬치구이. 어허, 왜 이렇게 안 끝나? 이 사람들 지금 매운 등갈비찜 10,000원 고마워. 사랑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지? 매운 등갈비찜. 매운 등갈비찜은 뭐그 뭐야? 거기 말하는 거야? 그 체인점 있잖아. 10개. 자, 50초 남았습니다. 뭐가 아껴야지? 빠빠빠. 아지락술집.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바지락 술찜은 또 뭐야? 이제 처음 듣는 메뉴가 나오는데 바지락 술찜? 바지락 술에 술이랑 같이 찜한 거야? 현진이 5,000원 고마워. 난생 처음 듣는 메뉴도 막 나오네. 어? 야, 에스카르고도 추가해. 어? 안 되겠다. 나그 뭐야? 와인이랑 에스카르고 먹어야겠어. 에스카르고 씨 프랑스에서 물 건너온 에스카르고 없어? 어? 뭐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야? 어? 야, 훠궈도 추가하자. 어? 이렇게 지금 다양한 메뉴가 나왔는데 훠궈 없으면 돼? 훠궈도 추가하고 에스카르고 추가하고 어? 저 뭐야 타코도 추가하고 저기 뭐 어? 다막다 추가해. 막 뚱냥뚱냥꿍도 넣고 막 어? 뭐 이렇게 다양해? 근데 내가 예상하건대. 제 예상하건데 무슨 메뉴가 걸릴지 눈에 보입니다. 왜냐면 확률을 무시할 수 없거든. 제가 장담하는데 1번, 3번, 5번, 8번, 9번, 13번 요 10개 중에서 걸릴 겁니다. 자, 1분 지났네요. 자, 합니다. 요거 시간 제한 3분이에요. 3분 안에 리롤 포함해서 3분 안에 무조건 끝납니다. 역전 할매 먹. 자, 마지막 추가. 버저비터 마지막 추가. 역전 할맥 먹태. 먹태깡 아닙니다. 먹태입니다. 5개. 현진이 5,000원 고마워. 자, 시작합니다. 돌아갑니다. 자,
3분 제한입니다. 무조건 3분 안에 끝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아, 아니다. 이거 한번 정지하고 그때부터. 자, 돌아갑니다. 행운의 돌림판 정지! 제발. 부대찌개. 자, 3분 안에 리롤 없으면 부대찌개. 리롤 있어도 3분은 갑니다. 3분 안에 결정됩니다. 3분의 시간. 리롤은 1,000원. 1,000원당 리롤 1회입니다. 과연 부대찌개를 먹게 될 것인지 다른 것을 먹게 될 것인지. 네, 부대찌개 하면은 어느 부대를. 리롤 1,000원. 자, 리롤 1,000원 바로 들어갑니다.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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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1월 자, 또 들어갑니다. 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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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자, 자 2분 남았습니다. 아 행복하다. 이봐 내가 말했죠. 이거 10개 10칸 중에 내가 걸린다 했지. 어? 아 해물찜. 아 행복하다. 아 해물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해물찜 한 번. 어 리롤 두 번 빨리 돌립니다. 잠깐만. 아 탕수육 좋았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도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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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자 1분 남은 이 시점에서 설마 해물찜 또 가나요? 괜찮습니다. 아 해물찜 아주 좋아해요. 저는 저는 그 제가 오징어기 때문에 동족을 먹겠지만 동족 잔상의 비극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해물찜. 자 하지만 저는 이 위시라고 하죠. 바란다 리롤을 I wish a 리롤 원 리롤. 여러분 도와주세요. We wish you a merry one 리롤. 안돼 10초 5 강백호 덩크슛 해줘. 안돼. 자 3점슛 서태웅 정대만. 아직 올라갔어요. 아직 공이 오예. 아직 공이 떠 있었어. 이거 버저비터야. 이건 딜레이 감안해서 이건 버저비터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삐 이미 울렸어. 버저 울렸어. 삐. 자 마지막 리롤입니다. 과연 제발. 잠깐만 이거 왜 해물찜 같지? 아 근데 너무 양심이 찔린다. 혹시나 리롤 하고 싶은 사람 있다면 30초를 더 드릴게요. 너무 양심이 찔려. 내가 너무 버저비터 시간이 오바돼가지고. 자 샤브샤브 30초 안에 리롤 없으면 쉐브쉐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브시브. 잠깐만 근데 시브시브면은 그 뭐야 리롤. 아 나 고민이 되는 게 시브시브면은 인덕션 가져와가지고 내가 해야겠네. 자 리롤. 자 이제 마지막 리롤이에요. 메라 로제 떡볶이. 메라 로제 떡볶이가 걸렸어요. 자 마지막 양심의 10초를 줍니다. 양심의 15초. 정말 이래도 리롤이 없으면 저는 진짜 이걸 픽하겠습니다. 메로떡 메레로제 떡볶이. 자 시간 오바 땡땡땡. 자, 내일 메뉴는 메레로제 떡볶이. 아 내일이 아니라 자 버저비터 찐찐막. 자 진짜 찐막이에요. 이제 찐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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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리롤? 리롤! 리롤 두 번 추가됐어요. 자, 찐찐말이 찐찐 찐찐찌리 찐찐찐. 자, 이거하고 한번 더 돌아갑니다. 이거하고 한번 더 돌아가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매든갈 매든갈. 자, 리롤 한번 더 걸렸거든요. 아이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뭐 매운 거 뭐 얼마나 맵다고.
잠깐만. 아, 파닫고. 자, 파닫고. 자, 찐찐 찐찐 찐찐짜라 찐찐짜라 찐찐찐 찐찐짜라 찐찐찐 막 찐찐짜라 찐찐찐 막 15초 카운트. 이거 진짜 거들떠도 안 보고 15초 되면 바로 끕니다. 15초 되면은 바로 화면 내릴 거예요. 진짜 찐찐짜리 찐찐짜리 찐찐찐. 아, 자, 자, 과연 마지막 버저비터 리롤이 될지. 자, 이미 15초 지났어요. 자, 과연 리롤. 아, 버저비터. 자, 아직 버저비터. 아직 한 번 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리롤. 이 뭐 무제한 되겠어. 자, 자, 이게 뭡니까? 자, 피자. 자, 피자가 나왔어요. 자, 버저비터 울립니다. 자, 내일 메뉴는 피자. 자, 피자가 걸렸네요.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자꾸 나의 마음을. 아, 얘 진짜 찐찐마리 찐찐막이에요. 이거 진짜 찐찐마리 찐찐막이야. 이거 안 돼, 이제. 이거 진짜 안 돼. 이제 진짜 찐찐마리 찐찐막이야. 돌고돌아 부대찌개. 돌돌부. 이게 뭐야? 어? 돌고돌아 부대찌개 됐어요. 어? 자, 이제 얘네 양심상. 아, 진짜 이제 15초 카운트.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찐찐막이에요. 이제 없으면 진짜 끝이야. 어. 없으면 진짜 끝이야. 찐찐말이 찐찐막이야. 제가 진짜 찐찐짜리 찐찐찐찐찐막이야. 자, 찐찐짜리 찐찐찐찐막. 자, 찐찐짠 짠짠막이에요. 이거 진짜 짠짠막이야. 아유, 이거 뭐야. 신기한 메뉴 됐어. 자, 짠찐짜리 춘춘막. 자, 짠찐짜리 춘춘막. 자, 바지락 술찜 짠찐말이 춘춘막이에요. 봅시다. 보자, 일단 메뉴 있나 한번 볼게요. 미리, 왜냐면 있어야 되니까. 저 메뉴를 파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나 완전 처음 봐가지고. 바지락 술찜. 뭐야, 맞네? 이럴. 바지락 술찜이 맞네? 이거 뭐 많이. 아, 진짜. 아이, 진짜 짠찐짜리 쫀찐찐 짠찐찐막이야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리롤 이제 진짜 이거 나 이제 한 번 더 리롤 나오면 나 이거 진짜 이거 나 엄마가 와도 진짜 될까 말까야 진짜. 잠깐만. 돌돌피. 자, 돌고돌아 피자. 돌돌피. 어, 피자는 선택지가 엄청 많다. 아, 피자는 뭐 시켜 먹지? 콤비네이션 뭐. 아, 진짜. 꼬마님 안녕하세요. 아이, 진짜 왜 그럽니까? 아이, 진짜 여러분. 아니, 진짜 찐찐막이 찐찐막이라니까. 아, 진짜 이러면 안 돼, 진짜. 아, 진짜 짠찐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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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돼!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아! 아, 내가 아까 안 된다 했잖아! 아이! 돌고 돌아, 곱창 좀 보려고. 아, 진짜. 아, 곱창. 아, 곱창 눈물. 이게 뭐야? 어? 자, 곱창 눈물 보자. 야, 곱창 전골 이거 뭐 어? 이 아, 이거 맞네? 아이 이거 아직 아이 이거 아이 이거 리로 하면 안 되는데. 아, 자. 자, 짠찐짤 찐찐막이에요. 짠찐짤 찐찐막. 아, 진짜 안 돼.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진짜 내가 여러분이 진짜 바지 까랑이를 막 자꾸 이렇게 매달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어? 다 같이, 잠깐만. 어? 목태? 목태? 역전할매 목태? 야, 씨. 역전할매 목태? 목태? 자, 목태. 와, 씨. 목태 양 왜 이렇게 많아? 야, 목태 마무리되나? 아, 잠깐만. 해물찜은 안 돼. 자, 해. 자, 짠찐짜리 쫀쫀짜리. 에이, 리롯. 아!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렇게 자꾸 무한 자꾸 무한대니까 무한대니까 자 앞으로 1분 세겠습니다. 1분 세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롤 하나 나왔거든요. 진짜 1분 안에 리롤 신청 안 하면 진짜 이 리롤이 마지막입니다. 진짜 이건 짠찐쪼리 쫀쫀쪼리 쫀쫀막이에요. 이건 진짜예요. 이 진짜 짠찐쪼리 쫀찐쪼리 쫀쫀막이니까 이건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1분. 자, 이거 진짜 쫀찐짜리 짠찐짜리 꼬마 1900 슈퍼 채팅 뭡니까? 1900원은 2000원으로 쳐줘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꼬마님 슈퍼 채팅 1900원 고맙습니다. 슈퍼 채팅은 수수료가 많이 나가죠. 다음번엔 투네이션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지만 리롤 두 번 신청한 걸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분 자 됐어요. 총 이제 리롤 3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리롤 3번 하면 끝나는 거야. 리롤 3번 하면 끝입니다. 자 갑니다. 진짜 이건 쫀찐짜리 찐찐짜리 쫀쫀막이 이거는 진짜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진짜예요. 이건 진짜 약속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약속했어요. 이게 또 리롤 도약이기만 해봐. 이 진짜 약속한 거 이 진짜 약속. 근데 또 나와도 차갑게 저 차갑게 아주 차갑게 저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차갑게 저는 안 돌릴 겁니다. 진짜요. 자 갑니다. 리롤 세 번 돌립니다. 첫 번째 리롤. 자 첫 번째 리롤. 자 감빵스. 자 두 번째 리롤. 자 두 번째 리롤. 룰렛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거 막는 기능이 따로 없어요. 어! 자 마지막 리롤 갑니다. 마지막에 걸리는 것이 진짜입니다. 자 갑니다. 제발 과연 잠깐만 불안한데? 잠깐만 불안 아! 이런 전하 전하 거란 놈들이 해물과 함께 몰려오고 있어옵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몽진을 떠나셔야 합니다. 자 해물찜 아 해물찜 한번 보자. 해물찜 아, 자 해물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맞네 해물찜. 여기 뭐 해물찜 동네야? 해물찜 뭐 이렇게 많아. 아구찜 하는 곳이 해물찜이 있네. 모여라 바다 친구들. 야 해물찜 뭐 해물찜 진짜 많이 들어가네. 뭐 오징어 뭐 어? 뭐 꽃게 뭐 어? 뭐 와 이렇게 많아 해물찜. 야 해물찜 너무 많은데 메뉴가? 해물찜 너무 많은데? 야 근데 이거 얼핏 봐도 이거 5인분인데? 야 이거 하나 해놓고 그냥 한 어? 덜어가지고 소분해가지고 이거 냉동실에 넣어놓은 다음에 이거 한 일주일씩 먹어야겠다. 어? 일주일씩 먹어야겠어. 야 이거 좀 잘 시켜야겠는데? 좀 컴팩트하게 하는 집 있으면 딱 시켜야겠어요. 야 근데 해물 진짜 왜 해물집이야. 해물찜 소자가 얼마예요? 그거 알아요? 해물찜은 소자가 없어. 해물찜은 소자가 없는데? 해물찜은 이게 소자인가 설마? 설마 소자 가격이 3만원이 넘는 거야? 해물찜은 소자가 있나? 해물찜은 1인 해물찜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다 3만원대네요. 다 3만 내가 잘못 봤네? 감바스 빵 스파게티예요. 이거 버퍼 룰렛에 버퍼 걸렸었네. 룰렛에 버퍼 걸려가지고 원래 감바스 빵 스파게티인데 요게 이렇게 바뀌었나봐요. 이거 어떡하지? 감바스 빵 스파게티 먹어야겠다. 농담이고 해물찜 먹어보겠습니다. 해물찜 입에 따 다물고요. 해물찜 먹을게요. 금요일날 안주는 해물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물찜 걸린 와중에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 말이 씨가 된다. 씨 내가 아까 10개짜리 중에 된다고 했더니 진짜 10개짜리 중에 되네.
아이, 다음번에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해물찜 5만 원도 나네요. 무슨 조선호텔 해물찜이야? 어? 아니 무슨 뷔페, 아니 5만 원이면은 뷔페 가가지고 씨, 뷔페 가서 그냥 아유 안녕하세요 휴대폰으로 그냥 휴대폰으로 뷔페 가서 모바일 방송하지. 씨, 5만 원 뷔페 가도 씨 뷔페 가도 그 디너 그냥 먹는데 설마 5만 원이겠어. 그렇게까진 또안 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뭐한 3만 원또 내요. 보면은 3만 원또 하는 것 같아. 주로 아구찜 하는 곳에 해물찜이 이렇게 막 하네요. 그렇게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찜 시키셔서 고대. 아니 근데 왜 남은 거를 밥 비벼 먹는다기보다 무조건 남아. 무조건 남아. 이건 안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일단 소분해서 먹을 거야. 맛있게 먹으려면은 소분해 놓고 맛있게 보관을 다그 밀폐 용기에 넣어놔야겠다. 소자가 4만 원이라고? 아, 3만 원 또는 냉동 해물이야? 에이, 생이라고 적혀 있는데 생이라고 적혀 있는데 생 아구찜 집인데 그런가? 여기가 물가가 싼거 아니야? 촌동네라 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촌동네 살아가지고 제가 그 연남동 세트 그거 다 허세고요. 촌동네라서 물가가 좀 싼가? 해물찜이 여기는 3만 원 초중반인데. 아 여기 촌동네야 그냥. 여기가 물가가 싼가? 물가가 싼가? 아무튼 뭐 해물찜 한번 먹어보면 되겠습니다. 야뭐 진짜 온갖 재료가 다 들어가네. 뭐 오징어 뭐 낙지 뭐 꽃게 뭐 새우 뭐어 쭈꾸미 뭐 미더 아 근데 미더덕 안 먹는데 미더덕 빼달라 그래야겠다. 미더덕은 왜 들어가는 거야? 딴 데야 그때. 나 미더덕 안 먹어. 미더덕은 너무 미더덕해. 믿음직하지 못해. 미더덕해서. 자그 2부 글 읽어주는 남자 하겠습니다. And you'll be in a world of pure imagination. 민선님 1,000원 고맙습니다. What was once just in your imagination? Don't be shy, it's 2부 글 읽어주는 남자. 글 읽어주는 남자 다운입니다. 오늘 그래도 목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된다. 코너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진행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러순이. 응? 꼬마님? 꼬마님 1,000원 고맙습니다. 응? 설마 오늘 그거 뒤로 가기 켜져 있어요? 이거 리롤 또 돌리신 거 아니지? 리롤 돌리신 거 아니지?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요즘에 참 많이 느끼고 또 반성도 많이 한게 제가 최근에는 그래도 좀 여러분한테 좀 아프게 꽂히는 말을 안 하지 않던가요? 했다면 미안한데 나 진짜로 예전이랑 생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 말에서 오는 좀 좋은 점에 더이 마음이 가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없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도 하고 있었던 거를 예전에는 굳이 말하지 않았던 걸 이걸 왜 굳이 말안 해? 말하면 되지. 나쁜 생각도 들지만 나쁜 생각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래? 근데 좋은 생각도 들었잖아. 그럼 좋은 생각을 말해. 이런 쪽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안 혼나서 좋아요. 아니 뭐 누가 보면은 무슨 뭐 방송할 때마다 뭐 내가 채찍 들고 와가지고 솔트들 때려가면서 그냥 솔트들 똑바로 못해! 그래서 막 채찍 때려가면서 막 이거 뭐야? 내가 예전에 뭐라고 말했어? 말 못해? 세 번이나 말했는데 이러면서 막 그런 줄 알겠네?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잖아. 참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느끼는 이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0.0001%라도 내가 느끼는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제 내가 침착맨 아저씨 원봉 박물관을 이렇게 보다가 그 와인킹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 생방송이라는 게 별게 없다. 생방송이라는 게 별게 없다. 재밌는 방송, 행복한 방송은 시청자들이 재밌어하고 행복해하는 방송은 방송하는 사람이 행복해하고 재밌어하면 시청자들도 행복해하고 재밌어한다. 그 얘기 딱 듣는데 우리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야. 생각해보면 내가 맨날 어떻게 하면 솔트가 좋아하는 게 뭐지 도대체? 좋아하는 게 뭔지 말도 안 해주고 좋아하는 게 뭘까 이래가지고 맨날 생각하고 또 얘기를 꺼내려고 해도 이런 걸 솔트가 안 좋아할 거야 하고 패스하고 이것도 거르고 저것도 거르고 사실 그냥 내가 얘기 나누고 싶은 거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도 되고 솔트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솔트는 오히려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를 보고 듣고 이러면 좋은 건데 내가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왜 진정으로 솔트를 위하는 것이 뭔지를 왜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했을까? 내가 안 행복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방송을 켤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했거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솔트가 또 좋아하는 얘기를 하지? 뭘 좀 좋아할까? 사실 방송 꺼져 있을 때도 뭐 이렇게 뭐 사건 이슈가 터진다 그러면 저거 좀 흥미로운데? 근데 저건 좀 솔트가 별로 안 좋아할 거니까 나도 그냥 안 봐야겠다 이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관심 가지고 어떤 뭐 즐기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그걸 이렇게 나누면 보는 사람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참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뭐 애정결핍 그런 거 있다고 하잖아. 저는 애정결핍은 아닌데 저는 좀 누군가한테 관심받고 사랑받는 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늘 사실 그냥 한 귀퉁이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주목받지 못하고 어딜 가든 그냥 귀퉁이에 있던 사람이라서 내가 늘 누군가를 신경 쓰고 이러는 게 익숙하지 내가 다른 사람이 날 바라보고 이런 게 나는 아직까지도 이거를 잘 온전히 느끼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해를 해줬으면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알면서도 자꾸 까먹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맨날 말해줘도 알면서도 그냥 아닐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게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그 제가 삐져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커뮤니티에 내가 글 썼는데 왜 아무도 댓글 안 달아요? 이건 내가 삐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빈정이 상했다거나 삐졌다거나 내가 뭐 소심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왜 아무도 댓글이 없지? 내가 커뮤니티에 글 쓴 거 반응이 아무도 없지? 그냥 이런 그냥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다. 댓글이 왜 없지? 못 봤어요? 왜 못 봤지? 왜 못 봤지? 나는 내 나름대로 빨리 상황을 전하려고 왜냐면 내가 아픈 채로 방송 껐으니까 그 좀 걱정할까봐 나는 나름 이렇게 나의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남겼는데 구나 알았어 농담으로 한 소리야 엔딩 합시다 그 뭡니까? 오늘의 제작 지원 러순이, 현진이, 하트순이, 마라로제 떡볶이, 해물찜, 매운 등갈비찜, 곱창전골, 수지, 아닌데요, 리롤, 체리니, 해물찜 좋아요, 김피탕,
리롤? 리롤 리롤롤 양심의 리롤 해물찜이 운명 맵진 않은데 든든한 걸로 고맙습니다. 언니 그런 데 있잖아요. 자는 롤풀에 기상알람 같은 것도 붙여주시면 안 되나? 기상알람? 기상알람? 응? 자는 롤풀에 기상알람 붙이라니 무슨 말이지? 자는 롤풀을 한 뭐 7시간으로 해놓고 7시간 끝에 뭐 뭐 이런 걸 넣으라는 건가? 응?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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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습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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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까운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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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하라는 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딴딴딴딴 자 어찌됐건 어찌됐건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합시다. 어찌됐건 자 오늘의 탑1 오늘의 탑1 오늘의 탑1은 러순이 러순이입니다. 러순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러순이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러순아 이불 곱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꿈에 나왔으면 좋겠어. 잘자 러순아 꿈꿔. 솔트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시고 잘자요. 다나잇 다나잇입니다.